YTN 뉴스의 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오전인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한 주 활기차게 여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부터 60에서 64세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동네 병원 등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데요. 주의사항 등 미리 챙기시고요. 자, 백신을 맞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았어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에게는 증명 스티커를 발급해주기로 한 건데요. 스티커는 신분증에 붙이는 형태고요. 주민센터에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자는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요. 조만간 실내 마스크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성폭력 피해와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비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군내 성범죄 반복되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공군부사관의 성추행 사망사건 조직적인 무마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상황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내 성범죄 반복되는 이유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소령 출신 예비역인데요. 아는 변호사 사무소에 이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재작년에 전역을 하셨다고요? 군 법무관으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육군 군 법무관으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예. 군 형법과 일반 형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예, 군형법은요, 군인의 범죄나 군인들에 대한 범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이죠. 군형법이. 예. 그래서 군의 특수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상관에 대한 죄, 뭐 초병에 대한 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형량이 굉장히 세서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 군형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군형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군인이니까 둘 다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 규정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군형법에 있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재판 처리 과정도 일반 재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군사법 절차하고 일반 재판 절차는 솔직히 대동소이해요. 예. 절차는. 근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군사 경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헌병이고요. 예. 군 검사, 군 판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계급을 가진 군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국방부 장관님을 정점으로 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일부인 거죠. 예. 그래서 군사법의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 달리 독립성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저도 그 군대를 헌병으로 전역을 해서 옆에 이제 또 수사과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 예.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그래도 좀 군대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뭐 조사나 좀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3월의 상황도 현재도 통상적인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번 사건을 언론으로 접하면서 예.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보름 정도 지나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니까 또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성폭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 조치를 하고 이게 지휘 계통으로 상급 부대까지 보고가 되고,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해당 부대가 아닌 상급 부대로 이게 이송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게 언론의 관심을 받으니까 또 갑자기 막 처리가 빨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예.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일단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 사건이 어느 한 개인의 좀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군대에 네.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네. 좀 병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예. 성범죄, 성폭력 범죄는 군에서 많이 있었고 예.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스템은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세졌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신고만 들어가면 거의 바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 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아. 결국 저는 그거는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그 개인이 지휘관의 성향의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이 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아. 그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도 그 군대에 대해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발생했던 성범죄와 이번 네. 발생한 사건, 네. 좀 그 대응 방식이나 처리 방식이 차이가 많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부각되는 성범죄는요, 군대 예. 성범죄는 보통 계급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 여성 피해자들이 이제인 경우에는 초임 간부들, 그리고 가해자는 중령 이상, 보통 중령 이상의 지휘관들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피해가 오히려 더 은폐되기가 더 쉬웠는데 이번 사건은 동일 계급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상서열자였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부사관 계급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그걸 무마한 사람도 지금은 부사관으로 나오는데 물론 장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점이 약간 좀 특이하고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예. 예,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뭐 모든 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은폐를 하거든요. 본인 부대가 좀 누가 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은 그 부대에서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은폐부터 하려고 합니까? 보통은 이제 부대에서는 군에서는요. 예. 일단 폐쇄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장병들도 휴대폰을 쓰고 일과 후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군에서 강조하는 건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지휘 계통으로 보고해라.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 그럼요. 예. 예.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지휘 계통이라는 건 뭐 소대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상급 지휘계통을 뛰어넘어서 뭐 장관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그리고 외부기관. 예, 예. 외부기관이라고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 곳에다 하면 이게 사건이 갑자기 확 커버리니까 예.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지휘계통을 밟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휘계통을 밟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사건을 은폐할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 예. 사건을 그 자기 선에서 무마시키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진급 때문에 그런 예. 겁니까? 그렇죠. 사실 부대에서는요. 예. 등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일정 비율을 못하잖아요. 예예. 그럼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의 그 개인적인 능력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아주 특출나지 않은 이상 업무 능력은. 그렇다면 결국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평정의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휘관을 할 때 부대에 사건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가 그 사람이 진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죠. 예.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에 있어 왔다 하셨는데 소령으로 네. 전역하셨으니까 네, 군에 복무 중이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성폭력은요 일단 이제 병사들 간의 성폭력도 있어요. 예. 강제추행 우리가 말하는 추행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 주로 부각되는 것들은 이제 여성 간부가 피해자인 경우 예, 그런 것들이 예, 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무원도 있고요, 여자 군무원. 예. 제가 이제 있었을 때는요, 예하대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하부대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저의 예하부대에서 예, 예. 육군에 있을 때 예하부대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예. 그러면은 진짜 매뉴얼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예. 바로 저희 법무실로 올라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고, 물론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징계로 끝이 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예. 일반적으로는. 예. 네. 지금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네.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뭐 네. 상관에게 보고하고. 네.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며칠 내에 네. 뭐 징계 회부한다 뭐 이런 매뉴얼을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 같은 예. 국방부 장관님이 내리신 지침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군인복무 기본법에는 법률에 신고 의무까지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걸로도 징계를 해요. 별도로.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정비는 해놨어요. 예. 근데 그게 이번 공군 부대에서는 작동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예. 이제 살짝 언급하셨지만 예. 이전에 이런 성범죄를 보면 굉장히 이제 예. 높은 직급이 어떤 예. 초임 간부에 대한 네. 가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은폐가 네.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군인이 맞는지 예.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 제가 육군에 있었을 때 뭐 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했던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정말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예. 그 이거 신고를 했죠. 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그게 공군의 특성인지 예. 아니면 그 부대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대마다 또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가 예. 좀 많이 달라서 예.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발생한 것 같아요. 예. 자, 문제는 그 성범죄로 인해서 이번처럼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 성폭력 네. 사건 원칙도 좀 마련이 돼 왔는데 네. 군내에서 효과가 좀 크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때는 이제 가해자들이 보통 뭐 장군들이나 대령급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예. 규정도 많이 세지고 처벌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사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지휘관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휘관의 성향이 지휘관은, 중요하다. 예. 지휘관은 보통 1년에서 2년 단위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예, 예. 바뀌죠. 그러면은 이번에 온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사건 사고의 처리 방향도 바뀌는 거죠. 그 말씀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 매뉴얼이 네.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군대에 대해서. 매뉴얼 그렇죠. 있어도 지휘관이 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하고 안 네. 되기도 하고. 약하게 적용을 하거나 예. 그러니까 최초에 아예 그게 한번 태워지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기 전에 지금 같은 단계겠죠? 예. 그 뭐 서로 이제 회유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시스템이 움직이기 전에 예, 그때 이제 그때 지휘관의 개인적인 성향, 예, 예. 그게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가해자 피해자 즉각 분리 원칙도 있잖아요.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전출을 가지 않았습니까? 전출 갔죠. 예.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해당 부대에 있는데 피해자가 예. 전출을 간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은 가해자를 이동을 시키죠. 예.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생겨서 네.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출을 간다든지 네.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오히려 네.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낙인 찍혀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인식이 그 군대에서도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당연하죠. 예. 군대는요. 그러니까 군 자체가 이제 폐쇄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군대로 전출을 가면 이런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예. 정상적으로 전출을 가도요. 그 부대에서는 그 사람이 누가 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예. 명령이 나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 부대 평판이라고 하죠. 그런 예. 걸 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냐.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정기 인사가 아닌데 왔다. 전출 왔다. 그러면 더 관심사가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은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예. 그 부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예. 근데 이런 어떤 힘들어지는 거죠. 예. 병역 내의 인식이나 또 문화적인 부분 워낙에 이제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는 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마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아하. 예. 예. 그게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계급 간에도 연결이 돼 있고 그 네트워크라고 예, 예. 하면 좋은 의미에서 네트워크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그게 내가 한번 어떤 낙인이 찍히면 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군 인권 교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 간부들 잘 듣습니까? 네. 인권 교육? 이게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듣지 않으면은 승진을 할 수 없어요. 아, 진급에. 진급을 못 해요. 예. 예. 그래서 듣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을 안 하죠. 집중을 안 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피교육생이라고 하죠. 피교육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있다고 봐요. 아,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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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로 전 부대의 간부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예.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강사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사실 군인들도 궁금해요. 모든 군인들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인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법적인 거 말고 실제 행동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강의 교육 시간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 쪽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강의 2시간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보고하고 나는 교육 받았다. 그거에 의미가 더 있고 예. 실제 교육의 내용이나 정말 그런 원활하게 그게 되는지 효과적으로. 예. 그러려면은 강사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군을 잘 알아야 돼요, 강사가. 예. 그리고 그 내용도 교육 내용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효과적인 강의가 되는데 예, 예.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거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아, 군사법원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법원 폐지는요. 이게 군사법원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예. 또 군에서 큰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어요. 군사법원 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예. 사실 안 되고 있죠. 예. 답보 상태에 있고. 근데 우리 그 이웃 나라인 대만의 경우는 2013년에 평시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거.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되려면요. 그 시스템이 정비는 되어 있죠. 그게 예.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시스템이 공정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경기도에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조금순입니다. 예. 자, 먼저 치유 농업이 어떤 겁니까?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예.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예. 지난 2021년 3월 25일 치유농업법이 시행되어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치유농업은 원예, 동물, 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활동과 농촌의 자원환경을 통해 대상자를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치유농장과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하여 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이 농장의 치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예.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 계획 인원은 2,000명이며 도내 치유농장 92개소와 치매안심센터 48개소를 연계하여 식물 재배 및 농작물 수확하기, 꽃차 만들기, 다육식물 꾸미기 등 농장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각 요소별 인지자극, 인지훈련 등 신체와 감각자극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저 내용 듣는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치매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일반 시민들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치매 환자로 등록된 경우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통해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예. 또한 일반인이 치유농장의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 경우 비록 무료체험은 아니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치유농장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치유농장 체험이 이 치매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2017년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 재배 활동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 60%, 총 콜레스테롤 5%, 체지방률 2%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예. 2020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치유 체험을 통하여 치매 지수와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고 삶의 활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전신 건강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경증 치매 대상 치유 농업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신건강 치유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치유농업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에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조금순 농촌자원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미니제리맘님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 정말 화가 나고 슬퍼요 라고 하셨고요. 닉넴님께서는 군대 성폭력을 다룬 다큐 인비저블 월을 봤는데 미국, 유럽, 이스라엘 군대 내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는 다 똑같더군요. 라고 또 하셨습니다. 아름지은 아빠님께서는 군대에서 이성 간 성범죄뿐 아니라 동성 간 범죄도 일어납니다. 저도 병장으로 전역했지만 병폐는 여전하네요. 아들을 군대 보내야 한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안 보내고 싶어집니다. 라고 또 하셨네요. 5558번님께서는 다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군대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0입니다. 오늘부터 만 60세에서 64세 사이 고령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395만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78.8%인 311만여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자,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증명용 스티커를 발급해 신분증에 붙이도록 할 방침이고요. 만 30세 미만 군 장병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7입니다.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 벤처부가 오늘이죠. 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일률적인 소급 적용이 아닌 추후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협의에서 법안이 최종 조율되면 내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야당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숫자 3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원 70%, 여론조사 30% 비중으로 경선 투표를 진행해 오는 11일 새 대표를 확정하는데요. 나흘간 벌어지는 투표를 앞두고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역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숫자는 6,500입니다. 전국택배노조가 오늘부터 6,500여 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 전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정부 여당이 참여한 택배노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지만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합의를 위한 2차 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최근 중국에서 쥐라기 시대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화석,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학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생존 당시 몸 길이가 약 8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석, 몸 길이와 꼬리 및 허벅지 뼈 등의 형태로 살펴봤을 때 쥐라기 초기에 살았던 원시 용강류 공룡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티라노사우루스, 2번 루펜고사우루스, 3번 저리 가도 툴리. 네, 아기 공룡 툴리.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저희 선물 굉장히 많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 선물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배들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스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제 힌트를 좀 드리면요.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예. 제작진이 일을 요즘 좀 안 해요. 욕심이 좀 과한데. 힌트 드리면, 일단 보기가 1번 티라노사우루스, 2번 루펜고사우루스, 3번 아기 공룡 둘리인데요. 힌트, 초식 공룡입니다. 예. 힌트, 아마 들으시면 정답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언어 생활로 돌아오죠. 네, 이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시간입니다. 사과는 영어로 애플, 달리기는 런.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옥스퍼드 영어 사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다닐 때 사용해보신 기억 있으실 텐데요. 자, 이 영어 사전에 온돌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물건, 행동, 말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온돌, 영어로는 어떻게 읽고 쓰는 걸까요? 오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퀴즈를 늘 드리는데, 네. 오늘 정답자가 정말 없어요. 아니, 노래를 잘못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래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둘리. 요리 보고. 아, 좀 잘 불러주세요. 아니, 정답자들이 예. 딱 하려고 하는데 너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정답을 못 보내는 거 아닐까요? 아, 노래 탓이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잘 불러주시죠. 이 제작진보다 더 센 분이 오셨네. 알 수 없는 둘리.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답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초식공룡입니다. 네. 초식공룡.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영어 사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단어가 올라가 있다. 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전에도 여러 가지 외래어들이 있잖아요. 예, 예. 다양한 그 배경에서 온 외래어. 예를 들면, 빵. 어디서 온 외래어일까요? 빵이요? 빵. 아, 일단 빵이 외래어인지 몰랐나요? 몰랐어요. 외래어예요. 아, 빵이요? 네. 프랑스? 땡.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포르투갈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포르투갈에서 온 언어 단어고요. 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온 외래어가 우리나라 사전에 올라와 있고 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처럼 역시 영국 사람들도 일상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말들을 사용하고 있죠. 예. 원래 기원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로 한국어가 기원이 된 외래어로 사전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예. 더 재밌는 것은 이제 단어, 옥스퍼드 사전은 늘 이제 1년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전 세계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등재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한국어 관련되는 등재 단어가 많아지고 있다. 아, 많아지고 있다. 네네. 그만큼 어떤 우리 문화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언어라는 건 결국은 문화가 전파되면서 언어가 같이 전파되니까 예, 예. 지금 한류의 열풍 같은 것들이 그런 문화들을 타고 한국어 단어들이 많이 곳곳,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 이 단어는 그래도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사전에 올라가게 되죠. 예. 네.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저에게 또 뭐 퀴즈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퀴즈 한번 내보시죠, 선생님. 예. 아니, 그 제가 낼까요? 예, 교수님이 내주시죠. 네, 제가 낼까요?
자, 그러면 사전에 지금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예. 그러니까 사전이 되게 이제 영어 사전은 다양하잖아요. 예. 옥스퍼드 사전은 가장 오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고요. 표제어가 100만 개 이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오, 그렇군요. 네. 그런 사전인데 그 사전에 올라간 한국어의 기원을 가진 외래어가 예. 올라간 것은 예요. 아니 올라가지 않은 단어를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예. 셋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단어를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이제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단어를 골라라. 네, 골라라. 예. 자, 1번 갑질. 예. 2번 잡채. 3번 태권도. 1번 갑질, 2번 네. 잡채, 3번 태권도. 이것도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애청자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 1번 3개, 갑질, 예. 2번 잡채, 3번 태권도. 이 세 가지 가운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오르지 않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예,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따가 예. 네, 점심 사드려야겠는데?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저를 사주겠죠? 잡채. 잡채? 잡채. 네, 잡채. 2번 잡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형진 씨가 굉장히 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들으면서 굉장히 예. 똑똑해지신 것 같은 느낌? 아, 제 매칭자랑 같이 풀기로 했는데 벌써. 예. 얘기하나요? 네. 자, 아직 뭐 정답은 모르고요. 네, 아직 정답은 모르고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온돌. 형진 씨에게 더 예.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2013년 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예. 옥스퍼드 대학 사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한국어가 기원이 된 단어, 한국어 계통의 외래어 예. 단어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2013년 기준입니까? 2013년 기준입니다. 예, 혹시 저 정답 말씀드려도 돼요? 네. 14개. 땡. 오, 근데 깜짝 놀라게 근사했어요. 12개. 딩동댕? 예, 예.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야, 심하다. 2013년 기준 12개였거든요.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적었죠. 일본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많았죠. 예, 한 예. 500개 정도 됐고요. 2013년인데. 2013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12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제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예. 그 자문위원이 됐어요. 자문자가 되었어요. 예, 예. 한국어 쪽에 이제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전에 등재되려면 이 단어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원래 이제 그 기원이 뭔지 그래서 단어의 어떤 엔타이몰로지라 그래가지고 어원학을 하는 사람이 그 단어의 어원을 쫙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영어밖에 못하니까 영어 문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단어의 어원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주고 이런 이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예. 옥스퍼드 대학의 지은케어 교수라고 조지은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사전의 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면 그거 이제 새로 이제 사전 풀이들을 수정할 때 예.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곧 올라갈 단어들을 먼저 제가 이제 받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예. 올해 곧 이제 등재될 OED, 그래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줄여가지고 OED라고 하는데 이 OED 사전에 등재될 단어가 이제 목록이 저에게 왔어요. 예.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해에 이제 올라갈 단어. 올 한 해? 네. 한 3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 뭐,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몇 개입니까? 예. 복수 표제어, 그러니까 이제 품사가 다르다든지 예. 이런 거 빼고 25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날입니다. 오늘 뭔가 이상한데요? 네, 25개 정도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예, 예. 잘 생각해보면 예. 2013년까지 불과 12개밖에 되지 않았던 표제어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2021년에는 이 표제어 등재 예상 단어가 네, 복수 표제어 빼고도 25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어떤 단어도 올라갈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아, 우리 어떤 단어 올라갈지 한번 예측하는 문자 받아볼까요? 아, 그래서 올해. 맞는 단어가 있으면 네, 그분께 제가 예.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오, 좋습니다. 아, 이거 예. 예. 올해 옥스퍼드의 네. 등재가 예상되는 단어. 단어.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네. 샵 0945번으로 네.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네. 저희가 네. 아까 전에 네. 1번 갑질, 네. 2번 잡채, 네. 3번 태권도. 네. 이 중에 정답은? 정답은 뭡니까? 아, 혹시 문자 안 받았나요? 아. 잠시만요. 네. 애청자분들의 참여를 좀 보겠습니다. 네. 0777번님께서는 각질. 그 발에 그 각질이라고 보내셨는데. 각질.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각질이라고 잘못 말했나 봐요. 예. 8165번님. 그거는 각질이기 때문에 그분도 정답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예. 8165번님 잡채, 0596번님 2번 잡채, 오. 8004번님 잡채, 우와. 2581번님 2번 잡채, 와. 2912번님 잡채. 네, 형진 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정답이 뭔가요? 잡채입니다. 잡채.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마 그 갑질을 하고 잡채랑 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잡채는 아, 그 잡채가 아니라 그 갑질이요. 예. 갑질은 최근에 올라갔어요. 최근에 올라갔죠. 네. 예. 재벌도 올라갔고요. 재벌이요? 재벌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그렇구나. 예. 재벌, 갑질 이런 단어들이 올라갔는데요. 예예. 네. 어떤 단어가 올라갔으면 좋을까? 어떤 단어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예.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지금 방금 내주신 퀴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2021년에 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올라갈 단어를 예상해서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벌써부터 문자가 오고 있어요. 오, 정답자 뽑아서 진짜 예. 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소개해주세요. 예. 8737번님 화병. 예, 창의적입니다. 5224번님 한옥. 한옥. 예. 네. 7124번님 네. 방탄. 방탄. 네. 9180님 네. 방탄소년단. 아, 네. 이거 재밌네요. 네. 예. 7493번님도 예, 뭐 여러 의견 지금 보내 주고 계시고. 네. 0844번님 네. 카톡. 5191번님하고 네. 7493번님은 네. 내로남불. 기발한데요. 어떡하죠? 정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5224번님 네. 김치라고 보내주셨는데 김치는 예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이미 있는 단어 2013년에 12개 단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있는 단어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추려보죠. 네. 한글. 예. 막걸리. 막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걸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돌. 온돌. 네, 아까 온돌 어떻게 하죠? 한국어로?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 온돌이군요. 네, 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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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N-D-O-L. 이렇게 해가지고 온돌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 있고요. 한국의 어떤 히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6880번님, 네. 영끌. 너무 창의적인데요. 정답자 없으면 그분한테 마음이 끌립니다. 아, 예. 계속 또 말씀해 주시죠. 온돌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있었고요. 태권도 있고. 네, 김치 있고요. 김치. 양반 있습니다. 양반. 양반 뭐 상놈 이럴 때 양반 양반. 양반이 예, 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놀랍게도 기생이 있어요. 기생. 아, 기생도 있습니다. 네, 기생은 예. 굉장히 이제 이른 시기에 올라간 단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시조. 시조. 네, 시조 아시죠? 예, 예. 네, 한글로 쓰는 그 시조. 시요. 우리 정형식.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에 면이 있습니다. 읍면동 할 때면. 아, 면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거 제일 재밌지 않아요? 그러네요. 화폐단위 원이 있어요. 원, 원. 50원, 100원 할 때 예, 원이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문. 한글을 옛날에 이제 언문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예. 그렇다 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뜬금없는데요. 전통 놀이 그 보드게임이 있는데 예. 그 보드게임 이름이 고누예요. 고누. 고누. 네, 고누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어허. 이게 고노의 형태로 예. K-O-N-O로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고누가 이제 표준어인데 고노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방언이에요. 고누에. 예, 예.
근데 방언이, 방언형이 올라가 있다. 이거 재밌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12개가 올라가 있다가, 예. 2014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문 이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정답자 있나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아, 말씀드릴게요. 네. 9911번님. 슬라생 올라가자. 와, 이분 한 번 드리십시오. 이분 드릴게요. 네, 이분 드릴게요. 슬라생, 네. 예, 이분 드리고. 네. 3333번님 네. 한복. 한복? 한복. 딩동댕. 네, 한복 올라갈 단어입니다. 네. 한복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분 드립니다. 네, 한복 드립니다. 한복. 네. 2779번님 네. 임영웅 건행. 땡. 예, 땡. 5224번님. 사심입니다, 사심. 예. 금수저. 땡. 땡. 0159번님. 네. 먹방. 먹방은 이미 올라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먹방. 먹방은. 이? 예, 예정인 것 같아요, 먹방. 먹방이요? 잠깐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이미 올라간 것 같습니다, 먹방은. 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네요. 재벌과 올라가 네. 있고. 네. 0306번님, K-POP. K-POP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까? 네. 2036번님, 네. 소주. 소주는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 예. 예정된 단어에는 없어요. 소주도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9846번님, 재개발. 재개발. 어떡하죠? 재개발 네. 아니고. 네. 0372번님, 아이돌. 아이돌. 오, 딩동댕! 이거 되게 진짜? 어려운데요? 아이돌? 네, 아이돌이 올라갑니다. 예, 예. 아, 어떻게 알았죠, 이분? 대박인데요, 진짜? 7199번님. 네. 거시기. 거시기 하요 할 때. 거시기? 아, 거시기. 네, 아닙니다. 3311번님. 이것도 네. 좀 기가 막힌데? 네. 소맥, 치맥. 소맥, 치맥? 어? 골라야 되는데. 하나는 맞고 그 하나는 중에 있어요? 있어요. 그럼 치맥. 딩동댕! 우와, 신기하네. 우와! 대단한데요? 치맥도 있단 말이야? 치맥이 올라갑니다. 치맥. 예. 네. 8737번님 우라통. 화병 납니다. 화병. 0844번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누룽지. 아닙니다. 누룽지 아닙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전파해 보죠. 예예. 네. 자 이렇게 그 네. 단어가 대단한데요? 올라간다는 건 슬라생 이분 괜히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저희 1분 남았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1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사실은 이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선정되는 기준이 뭘까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잖아요. 궁금해요. 사실은 예. 편집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관찰을 했다가 만난 단어. 그러나 예. 원칙이 있죠. 문헌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어느 장기간 정도 이렇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예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편집자가 이런 제안을 하면 그 편집회에 의해서 이거를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편집자가 한국 문화에 관심 많으면 한국에 대한 올라가고. 단어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다니카 살라짜라는 분이 지금 편집자인데요. 그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지은 케어 교수가 옥스퍼드에 계시고 언어학자이고 예. 또 저랑도 살라짜 선생님도 알고 있고 예예.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단어들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교수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겠네요. 이제 저도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고요.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예. 이제 올라갈 단어 세계 최초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예예. 네. 애교. 애교요? 애교. 예. 반찬. 아, 반찬. 네, 밥 반찬 할 때 반찬 올라가고요. 예. 아까 정답자 주셨죠? 네. 치맥. 치맥. 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감탄사 했는데 힌트였는데 대박. 대박 올라갑니다. 동치미, 파이팅. 파이팅 올라가요. 파이팅. 예. 한국 오리진으로 해가지고 파이팅 올라가고요. 갈비, 한류, 한복. 아이돌 올라가고요. 아, 좋네요. 잡채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에 K-접두사, K-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드라마 올라가고 김밥, 콩글리쉬 올라가고요. 예. 코리안 웨이브, 누나, 오빠, PC방 올라갑니다. 삼겹살, 스킨십, 당수도, 트로트, 언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군요. 네, 그렇게 예. 25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예예. 예. 한국어 사전에도 없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파이팅 같은 게 있나요? 파이팅은 있어요. 예. 파이팅 있는데 예를 들면은 대박. 대박. 대박은 있고요. 치맥 없어요, 치맥. 치맥이 우리 그 국어 사전에 없는데. 없어요. 네.
옥스퍼드에 올라가는. 올라가요. 그다음 예.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미 등재된 먹방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사전에 없는데 예. 옥스퍼드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신기합니다. 아,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네. 저 맺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예. 다음에도 한번 이야기 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기회 가져볼까요? 예.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좋습니다. 대해서.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루펜고사우루스였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8947번님께서는 최초로 보내셨어요, 정답을. 정답자, 오답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처음 정답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물 드리고요. 8775번님, 공룡에 푹 빠진 아들.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발 정답 좀 빨리 보내주세요. 예, 2번 루펜고사우루스였습니다. 6571번님께서는 루펜고사우루스 하시면서 지금 20살 된 아들이요. 유치원 때 공룡도 사람이 사랑을 주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며 공룡한테 사랑을 줘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너무 귀엽네요. 이분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지 드래곤의 무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